세금을 쌀이나 직물로 일괄 납부하는 대동법을 선포했다. 거두어들인 것은 선해청 창고에 보관했다.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지 않으니 중간 브로커인 박나빈이 없어지고 박나빈의 폐해 또한 사라졌다. 또한 광해군은 세금의 부과 대상을 토지로 확정지었다. 대동법 시행 전에는 세금을 마을 단위로 부과하여 토지가 없는 가난한 백성들도 부과 대상이었다. 하지만 토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자 토지를 소유한 만큼 세금을 내게 됐고 토지가 없는 백성은 세금이 면제됐다. 정확하게 부과 대상이 토지로 확정이 되니까 이제 땅이 없는 사람은 적어도 공물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이 있는 사람은 땅을 가진 거에 비례해서 공물값을 이렇게 부담하는 거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혜택을 봐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 공물 부담 액수가 한 80%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한 20% 정도만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 그 가진 자들은 다름 아닌 양반 사대부들이었다. 즉위 초부터 광해군은 파격적인 개혁으로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광해군의 파격은 이어졌다. 1618년 조선에 명예서 보낸 국서가 도착했다. 그들은 파병을 요구하고 있었다. 당시 만주에선 후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여진족 출신의 누르하치는 흩어져 있던 부족을 통일해 후금을 건국했다. 부정부패로 쇠락해가던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하고 푸순성을 공격했다. 윤영성 신빈에 위치한 허투알라성, 후금의 첫 도읍이다. 누르하치는 이곳에 머물며 명나라와의 전투를 지휘했다. 수렵생활로 단련된 후금의 기마군단 8기군은 막강한 조직력과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다. 강성해가는 후금과 쇠락해가는 명 사이에서 광해군이 내린 결론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 왕은 명나라에 보내는 답서에 전쟁을 다시 생각하란 충고를 넣으라고 지시했다. 이 강한 만주와 쇠퇴하고 있는 명 사이에서 조선이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는 결국은 이 만주와 원한을 사지 않는 방향의 외교 방향을 정한 것이고. 신하들의 반발은 거셌다. 임진년에 화를 당했을 때 외적을 물리친 것이 누구이옵니까? 즉시 지원군을 보내 명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옵니다. 명나라 파병을 거부하는 왕에게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하나였다. 제조 지은. 임진왜란 당시 원군을 파병해 거의 망하게 된 나라를 다시 세워준 명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대인들이 사회를 보는 것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조선의 사회 질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세계관 위에 짜여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명을 배척하기는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광해군은 단호했다. 다시는 은혜니 배반이니 그런 말들 하지 마시오. 결국 격렬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왕은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파병을 막으려 했지만 왕의 측근이었던 대북파들마저 이를 반대했다. 여기에 명예 압력이 더해지자 광해군은 1619년 2월 마침내 12,000명의 병사를 파병한다. 그런데 이곳에서 조선의 원군들은 뜻밖의 행동을 한다. 단 두 번의 전투 끝에 남은 병사가 모두 후금에 투항을 한 것이다.